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또 뭔가요? 아, 요즘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면 자꾸 이렇게 머리를 들더라고요. 이걸 머리 드는 거 뭐라고 그러죠? 헤드업. 아, 맞아. 자꾸 헤드업을 해서 아, 이거 뭐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10분 레슨 하잖아요. 네. 10분 중에 한 8분 이상이 머리를 들어. 아. 헤드업을 정말 많이 해. 아, 그래요? 오늘 질문 너무 좋아. 그러면 헤드업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해볼까?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일단 내 공을 쳐볼 건데 너처럼 헤드업 하는 사람들을 한번 비슷하게 해볼게. 네. 자, 백스윙은 잘 들어. 다운스윙 내려오잖아. 머리를 들어.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심하지는 않겠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동작이 생겨야지 공의 컨택이 좋아져서 공이 똑바로 가잖아. 네. 근데 우리가 간격이 있어. 길이가 있고 간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백스윙을 쭉 들었어. 그럼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이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공이 잘 맞아. 근데 지금 너는 헤드업 한다는 거잖아. 네. 헤드업을 하게 되면은 들린단 말이야. 네. 그럼 대부분 탑핑이 맞고 공이 오른쪽으로 갈 거야. 맞아요. 그치. 네. 우리는 우향우를 해준 만큼 왼쪽으로 다시 좌향좌를 해줘야지 간격을 유지하는 게 쉬워져. 우리 맨날 몸 풀 때 이렇게 풀잖아.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풀잖아. 네. 근데 실제적으로 공을 딱 칠 때는 너무 임팩트만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스윙이 끊겨. 백스윙 들었어. 열어줘야 되는데 못 열고 이제 용어로 블락된다고 막히는 거야. 네. 왼쪽이 막히게 되니까 열어주지 못하니까 막히니까 어깨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 네. 힘이 들어가서. 그러면 간격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네. 바닥에 있는 공을 잘 못 보는 거야. 그러면서 회전이 들어가니까 공을 잘 못 봐. 머리가 들려. 그래서 대부분 이런단 말이야. 스윙을.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간격이 바뀌어서 그래. 더 높아졌잖아. 간격이 늘어나는 게 이게 뒷땅 맞을까 봐 겁나서 이렇게 드는 것 같아. 그렇지. 이것도 너가 정답을 얘기한 거야. 아. 백스윙을 들었어. 그럼 다운스윙을 내릴 때 이 뒤를 칠 것 같으니까 또 머리 들린단 말이야. 그게 다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서 그래. 우리가 왼쪽으로 회전되는 느낌을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니까 막히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너가 뒷땅은 안 나잖아 지금. 네, 안 나죠. 뒷땅은 안 나고 그냥 전부 다 머리를 치는 거야. 네. 프로들이 뭐라고 레슨 제일 많이 한 줄 알아? 헤드업 하지 말라고? 공 오래 보세요. 공 끝까지 보세요. 공 날아가는 거 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공을 오래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레슨을 받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드레스를 했어. 그러면 내 체중이 지금 앞에 있는 걸 느껴야 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너 어드레스 보면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앉아요. 그럼 이렇게 이미 서 있어. 나는 공을 서 있게 들리게끔 벌써 어드레스를 만들었거든. 체중이 앞에 있어서 앞으로 숙여 있어야지 좀 더 숙여 맞으면서 회전 들어가면은 공이 더 정확하게 맞는데 이미 어드레스를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서 있어 이미. 그러니까 공이 맞을 때 더 서서 맞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숙여 맞게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체중이 앞에 있는 걸 느껴야 돼. 내가 예전에 윤정호 프로한테 레슨 받은 영상 찍었을 때 네. 내 문제도 너랑 비슷해. 이런단 말이야. 머리를 든단 말이야. 네. 그래서 윤정호 프로가 나한테 어떻게 레슨 했냐면 아 프로님 앞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라 그랬어. 네 기억나요. 기억나지? 네. 그러면 이 체가 너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거죠. 그래서 헤드업이 되는 거야. 네. 헤드업이 심한 사람은 이렇게 앞으로 인사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면은 회전도 자연스럽고 공도 더 눌리면서 맞는단 말이야. 우리는 공을 눌러치게끔 어드레스를 체중을 앞에 두고 체를 너무 뒤쪽으로 내려온 동작이 아니고
더 앞으로 덤벼지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체중이 더 앞에 있으면서 더 숙여 있는 각도를 잘 유지하면서 공이 떨어진단 말이야. 아... 조금 긴데 쉽지. 네,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하는 말이야. 그래서 오늘 좀 요약해보자면 헤드업이 심해서 공을 잘 못 보고 공이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체중을 앞에 두고 머리를 최대한 앞쪽으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어드레스 했어. 이러면 지금 쩍쩍 디보트 나는 소리가 들리냐? 이해됐나요? 네, 저도 저렇게 내고 싶은데. 체중 앞에 머리를 앞쪽으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면은 헤드업을 고칠 수 있어. 연습해봐.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